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네, 드디어 제 솔로 앨범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블링크, 많이 기다렸죠? 네, 많이 기다리신 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망가부. 네, 오늘 카운트다운 라이브에서는 앨범 소개, 뮤비 스포일러 등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50분 동안 저와 함께 즐겁게 앨범을 기다려봅시다. 일단 저희 축하 먼저 하고 갈까요? 여기 앞에 보면 제첫 솔로 앨범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꽃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짜잔! 네. 제목이 꽃이다 보니까 이렇게 꽃이 곳곳에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멤버들과 하다가 이렇게 혼자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고 뭔가 부끄러운데, 네. 마침 여기에 멤버들의 응원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맏언니 지숭씨 솔로를 축하합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내가 다 뿌듯하군. 흐흐. 이번 미 앨범 활동으로 온 세계에 언니의 꽃향기를 남겨보자. 바쁜 와중에 쉬지도 못하고 혼자 고생 많았어, 유유. 우리는 항상 바쁜 일이 몰아서 오나 봐. 그만큼 좋은 일도 몰아서 오는 거니까 우리 남은 투어 지숭니의 솔로도 화이팅 하자. I love you, 지숭. 제니. 네, 젠드기가 이렇게 써줬네요. 지숭. 지숭니. 지숭씨. 네. 그리고 다음은 어디? 우리 슝 언니. 슝이의 첫 솔로 앨범 미 드디어 나와서 너무 축하해요, 언니. 하트. 언니 혼자 활동할 때늘 함께하던 젠리챙이 없으니까 많이 심심할 텐데. 그래도 언니는 항상 혼자서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 내가 아니까 걱정은 없고 옆에서 언니한테 큰 힘이 되도록 열심히 응원해 줄게요. 우리 투어 중인데다가 언니 솔로 앨범 준비도 해야 해서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을 텐데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언니 솔로 활동 화이팅 하세요. 리사. 고마워. 웃기네요. 네, 다음은 지순이. 투 지순이. 언니, 미 앨범 나온 거 너무너무 축하해. 이번에 뮤비 현장에서 모니터 보면서 내가 말했잖아. 진짜 소름 돋는다고.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멋진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떤 마음인지 너무 이해할 것 같았어. 옆에서 보면서 정말 음악에 대해서 다시 설레는 마음도 생기고 너무 기쁘고 그랬던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줄 거라고 믿어. 그동안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너무 축하해 언니. 대박 나자. 아, 미 대박 나자. 하트. 사랑해. 우린 코파용. 챙. 고마워. 와. 멤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니까 뭔가 부끄럽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된 코너들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디야? 여기 놓여 있는 무슨 꽃? 이 꽃? 이 꽃이 일부 코너에 대한 힌트라고 하는데요. 뭐죠? 이 꽃은 라넌큘러스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매력적입니다라는 꽃말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1부는 저 지수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첫 코너는 Q&A 톡윗 블링크입니다. 짠! 이거 온것 같아요. 여기 판넬에 이제 저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블링크도 사전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할지 미리 맞췄다고 합니다. 과연 저와 얼마나 마음이 통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를 빼달래요. 짠. 지수가 가장 좋아하는 2023년 셀피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저는 디어 디 1월 파리에서 열린 자선 콘서트 참여한 날 찍은 셀피인데요. 저는 디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왜냐면은 찍을 때 너무 웃겼어요. 저는 되게 진지하게 처음엔 찍고 있었는데 생이가 계속 이게 우연히 찍힌 게 아니라 완전 컨셉 사진이에요. 막
내가 지나가는 척을 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지나다니고 진짜 많이 찍어서 그 중에서 이제 고르고 골라서 올린 나름 막 한 장 우연히 찍힌 사진이 아니라 여러 장 중에서 열심히 골라서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블링크는 뭐라고 답했는지 제가 볼게요. 아니네? 어떻게 봐요? 아, 블링크의 선택은 C, 헬로키티 모자 셀피. 어? 아, 이거? 왜냐면은 지숙님은 블랙핑크의 키티 담당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인스타에 단독으로 올린 셀카여서. 오, 그랬나? 오, 휴대폰 케이스 후드가 일치해서 귀여움. 저도 그걸 노리고 찍었는데 저도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단독으로 올린 거는 사실 그냥 단독으로 올렸을 때 좀 더 임팩트 있을 것 같아서 단독으로 올린 거였고 제가 마음에 드는 건 D였습니다. 네, 다음은 지수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Born Pink World Tour 솔로 무대 의상은? A, B, C, D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C입니다. 네, 서울 공연 때 입은 의상인데요. 이 의상은 이제 뒤쪽에 나오겠지만 제가 자켓 때 입은 의상이랑 똑같아서 제가 이거를 약간 나중에 솔로가 나왔을 때 팬들이 이제 이 의상을 보면 되게 아 그랬구나 하고 재밌어 하겠다 해서 노래랑도 잘 어울리고 해갖고 이 의상을 그냥 이제 자켓 때 입고 처음 콘서트 솔로 무대 때 이제 커버곡을 하면서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상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블링크의 답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맞았어! C, 빨간 의상. 서울 콘서트. 본핑크 투어의 시작이자 첫 솔로 무대였던 만큼 가장 뜻깊었던 무대였을 것 같다. 지수가 봐도 인간 장미꽃 같아서 뽑았을 것 같다. 레드하면 지수, 지수하면 레드, 그냥 찰떡. 역시 이게 그 자켓 사진이란 걸 알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군. 자. 어? 버려. 네. 자, 다음 거. 야! 지수가 노래를 처음 들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부분은? 어? 이거는 어떤 노래죠? 제 솔로곡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노래를 들을 때인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아무 노래요. 아무 노래를 들을 때. 저는 비트, B, 비트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아무 생각을 안 하면서 노래를 듣기 때문에 노래를 들으면서 막 이제 시간이 많거나 이렇게 좀 딱 그 노래에 집중하고 들을 때는 뭐 가사도 듣고 이렇게 듣고 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뭔가 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뭔가 이렇게 정리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음악을 많이 틀어놔서 그냥 그 비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블링크의 답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C, 멜로디. 나를 모르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팬덤 반응. 지수 성격 생각했을 때 일단 멜로디를 좋아하면 계속 듣고 그때 다시 가사를 볼 듯. 지수가 좋아하는 노래들 보면 멜로디가 좋대요. 오, 그렇군. 가끔 가사는 잘 몰라도 멜로디가 좋으면 그 노래가 좋아지니까. 맞아요, 그거는. 근데 저는 비트가 좋으면은 그냥 이 노래 자체의 분위기 때문에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는 맞춰야지. 이제 슬슬 우리 아직 하나밖에 안 맞춘 것 같은데, 그쵸? 지수가 더 많이 듣고 싶은 칭찬은? A. 오늘 정말 예쁘다. B. 못하는 게 뭐야? C. 지수 덕분에 행복해. D. 이번 앨범 너무 좋다. 아, 이거는 어떡하지? 이건 D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저는 근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C를 고르겠습니다. 지수 덕분에 행복해. 블링크의 답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와! 맞췄어! C, 지수 덕분에 행복해. 그치? 왜냐면 팬덤 반응. 행복지수 103% 이름처럼 블링크가 지수를 보고 행복해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수 덕분에 행복한 만큼 지수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서. 어? 마지막은 너무 심어. 블링크가 살아가는 이유가 지수래요. 블링크를 아끼는 지수라면 저 칭찬을 가장 좋아할 것 같다. 지수 덕분에 행복해.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저도 이제 자존감도 올라가고 뭔가 더 막 욕심도 생 저한테 이렇게 원동력처럼 되는 말인 것 같아서 이 얘기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가? 네, 마지막. 지수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지스터트 레비 킴, 토멍추. 이게 뭐야? 지숙니, 치추. 오, 치추 뭔가 되게 추억의 이름 같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없어. 이 중에 없어요. 이게 뭐야? 토멍추는 나는 이거는 초면인데 이거 누구세요? 토멍추는? 토멍추를 고른 사람이 있진 않겠지? 저는 그나마 가까운 거는 지숙니. 왜냐면 아까 편지에도 있는 것처럼 애들이 저를 지순니, 순니, 지순니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약간 지수 언니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저희끼리 좀 사이 벽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애들이 저를 지순니라고 불러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되게 더 편한 느낌이고 진짜로 막 가족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제일 비슷한 C, 지숙니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크 답변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A, 지수 터틀 레비 킴. 아무래도 지수가 직접 만든 이름이니까 김지수는 그냥 토끼다. 강경 토끼파 올림. 귀엽고 개성 있고 유일무이하게 잘 어울린다. 블링크가 총 두 개를 맞췄대, 문제 다섯 개 중에. 근데 뭐 이거는 솔직히 맞추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아마 내일이면은 답변이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갖고 네, 선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에 대해서 네, 매력적인 지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신 것 같나요? 네, 오랜만에 뭔가 블링크랑 대화하고 소통하는 느낌이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첫 솔로 앨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되었던 티저 사진들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행거에 집중해주세요. 네, 짜잔. 네, 블링크를 위해서 되게 이렇게 사진을 진짜 열심히 많이 많이 찍었는데요. 이것도 볼 준비를 해달래요. 네, 한번 여기 걸린 티저 사진들 네, 한번 봐볼까요? 여기 태블릿 PC에 이 티저 사진에 대한 블링크의 반응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같이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처음 공개된 커밍순 포스터인데요. 그냥 처음부터 제 이런 초상이나 이런 컨셉이 확 보이는 거를 보여주면은 좀 재미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처음 자켓을 찍은 첫 촬영의 장소였는데 이제 처음 이 꽃에 대한 컨셉을 생각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거는 막 꽃 사이에서 찍는 거는 조금 그냥 뻔한 느낌이고 뭔가 이런 초록 밭이 있고 거기에서 빨간색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좀 펄럭이는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은 약간 한 송이 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블링크의 반응을 제가 읽어볼게요. 지수가 인스타그램에 장미 이모지 썼던데 컨셉 장미인 거 아니야? 장미인 거는 아니고요. 그냥 꽃 이모티콘 중에서 그게 제일 예뻤어요. 그리고 지수 솔로로 전혀 생각지 못한 무드라 당황스러운데 너무 기대됨. 굿! 좋네요. 짜잔! 어머!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티저는 짠! 바로 앨범 타이틀! 여긴 안 써있구나. 앨범 타이틀 포스터였는데요. 이제 여기서 처음 앨범 타이틀 미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 첫 솔로 앨범을 미로 지은 이유는 저의 다채로운 매력을 가득 담아낸 저를 이렇게 담아낸 앨범이기 때문에 미. 그리고 제가 앨범명을 되게 고민할 때 로제가 같이 좀 골라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이게 맞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확실히 옆에서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좋아 그럼 바로 간다 너가 좋다고 하면 바로 고야 이래서 더 확실히 이렇게 확신을 갖고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작년 여름에 풀밭에서 처음 찍은 자켓 사진인데 제일 처음 촬영한 거여서 이걸 딱 찍고 뭔가 그 분위기가 잘 나온 것 같아서 이번 자켓 사진 느낌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앨범명 미가 나 자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름다울 미라는 의미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저도 이제 미라고 정했을 때 그냥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뭐 해석의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붉은 화장 포인트 미쳤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다음 짜잔. 이거는 이제 밤에 같은 장소에서 이제 밤에 찍었는데 아 진짜 뭐 여기선 티는 안 나지만 벌레가 진짜 진짜 많았어갖고 사실 공포에 질린 표정일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무서웠고 막 그날 생각하면은 공포감이 있어요. 막 진짜 벌레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결과가 되게 잘 나왔고 가끔 벌레들이 별처럼 나왔어요. 막 밤이니까 막 어두운데 벌레 막 날는 거 찍으면 별처럼 막 나와서 그래 벌레들이 조금 나를 돕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블링크는 이제 지수 청순 메이크업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스모키 메이크업 찰떡인 듯 티저에 꽃이 계속 나오네 곡도 꽃이랑 관련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솔직히 대놓고 티를 냈다고 제가 이제 너무 꽃이 많고 내가 꽃 이모티콘을 너무 많이 써서 팬분들이 그냥 바로 제목 꽃인 거 막 나오기도 전에 알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몰라서 그냥 내가 맨날 스포를 안 했는데 이 정도면 그냥 스포 막 해도 블링크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모르더라고요. 꽃 여기 꽃 네 다음 야! 짜잔! 이때 이제 타이틀명을 처음 공개한 포스터인데 꽃이라는 게 처음 딱 등장한 거죠. 그래갖고 어떤 이미지로 타이틀명을 딱 공개할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뭔가 좀 색감이 좀 제일 강렬한 사진으로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링크는 꽃 로고가 진짜 꽃처럼 보이는데 이거 다 의도한 거겠지? 대박! 의도한 거예요. 의도한 거고 이것도 되게 채영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로제가. 왜냐면 제가 이 로고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는데 같이 막 각도까지 같이 막 엄청 고민하면서 이제 채영이가 솔로 준비할 때 했던 게 있으니까 제가 준비할 때 진짜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 로고는 진짜 채영이랑 같이 이렇게 만든 거의 그런 거 같아서 저희 둘이 되게 보면서 뿌듯해했습니다. 고마워. 곡명이 꽃이라니 진짜 지수 그 잡채 이 잡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잡채 네, 저 잡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따단 따단 쭈두둔 이제 이거는 뭐죠? 컨셉 포스터 컨셉 포스터 1 이때 이제 이것도 자켓 촬영 때 찍은 사진인데 진짜 사진을 여러 컨셉으로 많이 찍어서 뭐부터 보여줘야 되나 얼마큼 보여줘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이제 이 의상이 바로 제가 서울 콘서트 솔로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인데 제가 이 의상을 딱 처음 보고 이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이 컨셉이랑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콘서트를 먼저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에 대한 스포를 하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해서 입었었는데 블링크가 그 의상을 너무 좋아해서 뿌듯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게 나왔을 때 얼마나 재밌을까 이 생각에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지수 진짜 홍콩 영화 여주인공 같아. 오 얼빡샷 너무 좋다. 뮤비도 지수 용안 위주로 많이 나왔으면 뮤비언 기대해주세요. 짠 컨셉 포스터 2 이게 너무 웃긴데 블링크의 말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이것도 뮤비랑 상관 있나? 약간 반항적인 지수 볼 수 있는 건지 궁금. 이거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좀 모를 텐데 이 앨범으로 보면은 이게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아 뭔가 좀 센 컨셉을 한 건가? 아니면은 좀 다른 분위기를 주고 싶었는데 이 뒤에 원래 이렇게 좀 제가 빔으로 되게 저도 이것도 되게 열심히 또 생각한 아이디어였거든요. 빔으로 되게 이렇게 막 뭘 싸서 그런 좀 여기까지 앨범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이 메이크업. 짠! 마지막 컨셉 포스터는 이제 그 처음 공개됐던 이 꽃 입었던 밤에 찍었던 이 옷의 클로즈업 컷인데 약간 뭔가 무서워 보이면서도 특이하게 나와서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막 딱 뭔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 느낌. 그리고 제 수록곡 이름이 이제 All Eyes on Me니까 약간 그것도 약간 스포처럼 이렇게 이게 딱 아이스 막 블링크가 점점 더 티저가 강렬해지는 걸 보니 이번 앨범 컨셉 혹시 악녀는 아닐지. 세로양 이미지를 가로양 포스터로 만드니까 임팩트 장난 아니다. 아 이것 때문에도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세로로 할지 가로로 할지도. 근데 이거는 좀 가로일 때가 저는 임팩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짜잔. 꽃 리릭 포스터. 리릭 포스터인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뮤비 세트에서 촬영한 여기는 다 자켓 사진이었고 이거는 딱 뮤비 세트에서 촬영한 사진이어서 꽃 가사를 공개하는데 이제 이전에 있었던 자켓 사진이랑은 제일 반전된 사진으로 공개를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링크가 이전 이미지랑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놀랐어. 놀랐지? 가사 보니까 의외로 발라드 곡일 수도?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티저들이 전부 다 강렬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청순한 거 주는 거 보면 지수 솔로 앨범 완전 단짠 단짠일 듯. 기대해주세요. 네, 이제 티저 토크는 마무리하고 혼자 하니까 말을 계속하네요, 정말. 그리고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앨범 소개 시간이 왔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앨범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앨범 안의 모습도 얼른 보고 싶죠? 이게 제 앨범입니다. 네. 이번 앨범은 포토북 버전 앨범, 키트 앨범, 태그 앨범의 LP까지 네, 아주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포토북 버전 앨범, 키트 앨범, 그리고 태그 앨범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포토북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죠? 큰 앨범이죠. 이거 어떻게... 멀다. 야, 그럼 아, 미리 갖고 와야겠다. 그거, 어, 자, 어떻게 보여줘요? 그냥 공개? 처음에 이제 이게 레드 버전이고 이게 블랙 버전인데 처음 낸 티저가 사실은 제 앨범 커버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제 얼굴이 완전 꽉 차게 진짜 이렇게 딱 했는데 어? 이걸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체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나? 이렇게만 나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니까 좀 아예 다른 분위기로 가보자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이제 레드 버전에 들어있는 사진이랑 블랙 버전에 들어있는 사진이 좀 다른데 제가 이제 꽃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할 때 레드 버전으로도 많이 찍고 아까 뭐 이렇게 스모키가 있는 것처럼 좀 강렬한 이미지로도 많이 찍어서 아 이거를 좀 이렇게 나눠도 괜찮겠다 이렇게 딱 레드 버전이랑 좀 강렬한 블랙 버전으로 딱 나누면은 뭔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 자켓은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찍었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에도 진짜 하, 어려웠어요. 진짜 고를 게 많더라고요. 되게 컨펌 지옥에 빠졌었는데 진짜 이 글씨의 뭐 색깔, 뭐 얼마큼 빛나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정해야 돼서 와 이거 하나 나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막 뭐 예를 들면 이게 뒤에 사진을 딱 고르고 뭐 이거를 어디다가 둘지 뭐 이 꽃을 어디다가 둘까 이 꽃 색은 뭘로 할까 뭐 여기다 둘까 여기다 둘까 뭐 이걸 뭐까지 쓸까 하, 이런 것까지 진짜 짠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를 약간 투명한 이런 걸로 했거든요. 마음에 들고 안에를 보면은 이렇게 어? 짠. 네. 이렇게 있고 와, 이 CD 이거 보여줘도 되나? 당연히 보여줘도 되겠죠. 아, 이 CD 모양을 고르는 것까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CD도 블랙 버전이랑 레드 버전이랑 다른데 기대해 주세요. 안에 이렇게 가사지랑 포토카드랑 책갈피로 쓰고 싶어서 폴라로이드 네 이렇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오,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요. 벌써 마음에 들어. 이따가 더 자세히 볼게요. 이거는 제 거. 자, 이제 슬슬 이 귀여운 앨범을 한번 봐볼까요? 짜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딱 네모난 애를 만든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사진을 생각했어요. 이 사진이 제가 이렇게 레드에서 이렇게 문 여는 것처럼 하는 거를 찍었어갖고 어, 딱 이걸로 만들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짠. 히트 앨범에는 포카랑 뭐 이것저것 있어요. 네, 캘린더와 뭐 우드 스탠드 포함 뭐 이것저것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블링크가 그 캘린더에는 저희 특별한 날도 이렇게 적어서 책상 위에 놔두고 네 잘 썼으면 좋겠어요. 기대해 주세요. 다음 앨범은 저도 이거는 진짜 처음 봐갖고 태그 앨범인데 이제 이게 약간 포토카드를 팬분들 좋아하시니까 이거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하면은 해야지. 좋아하면 해야죠.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된 건데 여기에 미니 LP? 미니 LP를 인식해서 이 동그란 네, 동그란이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음악을 인식해서 들을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사진과 이 색깔까지 고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또 해외 뮤비 촬영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수록해서 이 앨범의 자켓 사진이랑 또 다른 매력에 이거는 또 뮤비 사진들이니까 또 새로운 사진들 그래서 이제 블링크가 이 사진들을 다 모으면 되게 좋아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너무 귀엽다. 짜잔. 댓글에 빨리 앨범 받아보고 싶어. 조그만한 앨범 너무 귀여워. 저 솔직히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왜냐면 이 안에 이 CD가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 괜찮은 것 같아요. 짜잔. 또 LP 버전도 있는데요. LP는 이제 좀 나중에 발송이 된다고 들어서 지금은 이제 실물로 없는데 블링크들이 이제 LP 색깔이 보라색인 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네 모두가 알다시피 보라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고 여기 태그 앨범도 보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가 커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라색 LP를 한번 가져보고 싶었어요. 막 그냥 다 블랙이거나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갖고 싶어서 보라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다네요. 2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 채널 고정. 좀 이따 만나요. 안녕.
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네, 여러분, 티저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진행할 코너들에 대한 힌트가 테이블 위에 또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약간 양배추 느낌. 네, 짠! 이 꽃은 보라색 리시안 셔츠인데요. 우아한, 고귀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아한 지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꽃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키링에 스포일러가 담겨있다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그럼 이 키링은 치우나? 짜잔! 진짜 조그매. 뮤직비디오 메인 세트가 되는 이제 메인 세트? 호텔 일부분의 사진인데요. 네. 오늘 여기에서 찍는 것도 사실은 이 세트의 느낌을 내려고 여기 이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뮤비에서 입은 실제 의상도 뭐 행거에 걸어서 뭐 연출했고, 막 여기저기 약간 이렇게 좀 왜 이런 방이 나왔는지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건가? 짜잔! 이거는 호텔 로비. 호텔 로비인데요. 여기에 이제 정말 귀여운 분이 나오십니다. 한번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또 확인해 봐주세요. 딱 나오자마자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장면에서만 너무 많이 멈추거든요. 아 잠깐만요. 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기대해 주세요. 짜잔. 그리고 짠, 이 검은 차, 자동차를 타고 내리는 장면을 여러 번 촬영했는데요. 이게 되게 오래된 빈티지 카였어요. 짜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차였어요. 제가 이게 되게 오래되고 진짜 클래식한 빈티지 차라 해서 그러면은 이거를 저의 뮤직비디오에 넣고 이걸 운전해 봐야겠다, 이 차를 내가 꼭 운전하겠다 하고서 엄청 들떴는데 이 차가 굴러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세워두고 이 앞에서 멋있게 찍었는데 근데 진짜 예쁘긴 했어요. 이 차가 멋있었어요. 짠, 어떻게 나왔는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 있어? 이건가? 아, 짜잔! 이 노란 가게. 자,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던 장소였는데요. 이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특별히 유니버설에 있는 건물을 노랗게 진짜로 칠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갔는데, 저 노란 건물은
설마 우리가 칠한 거예요? 이러니까 진짜로 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를 위해 특별히 노란색으로 칠하기까지 한 그런 선물입니다. 그리고 짠! 이것은 짠. 밤거리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꽃잎이에요. 자세히 보면 이게 꽃잎인데 왜 이렇게 흩날리는 꽃잎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네, 여기서 제가 어떤 걸 했는지 뮤비에서 찾아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보고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찾아내는 즐거움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세트를 스포해달래요. 오, 매우 어렵군. 근데 저는 이 호텔 로비 씬이 은근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뭔가 되게 웅장하고 좀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이 뮤직비디오 전체적인 느낌을 조금 이 꽃처럼 우아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이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약간 분위기가 좀 더 생기는 느낌이더라고요. 어디야?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자, 여기는 아까 그 방에서 나온 복도 부분인데요. 이 복도에서는 제가 또 뭘 했을지. 근데 티저에 나왔던 것 같은데 조금. 네. 근데 이 복도 씬도 사실 마음에 들어서 복도를 뽑을까 로비를 뽑을까 고민을 하다가 복도보다는 로비가 더 멋있기 때문에 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복도 씬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포인트 안무가 궁금하다는 블링크가 많대요. 제가 그 마닐라 콘서트에서 스포 해드렸잖아요. 무한 기대해주세요. 아, 근데 나왔어. 티저에도 제일 포인트 안무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뭔가 이렇게 빡 분위기도 딱 뭔가 전환되는 느낌. 이렇게 팍 도전 여기까지. 어? 이거 두 개는 안 하나? 네, 이거 두 개는 아닙니다. 네, 블링크 어때요? 이 스포일러인 듯 아닌 듯한 이 스포일러 만족스러우셨나요? 아쉽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곧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니까 이제 조금만 한 20분? 10초만 기다리면은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니까 너무 궁금하고 아쉬워도 20분만 이제 참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렸잖아요. 20분은 짧습니다. 자, 뮤직비디오를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블링크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네, 여기 있네요. 짜잔! 하나. 오! 짠! 어. 어? 자, 지수야, 정말 오래 기다려온 만큼 지수도 오래 고민하고 결정했을 텐데 드디어 꽃과 함께 피어나는 지수 솔로라니! 정말 행복해요. 심지어 한창 바쁜 때에 발매하는 앨범이라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그만큼 모든 블링크와 또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행복해하는 앨범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보라색 하트. 거기에 브이로그도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든든하고 고마운 우리 지수 많이 사랑합니다. 멤버들의 솔로 때 언제나 응원해주고 지지해줬던 우리 지수 블링크가 그 이상으로 더 단단하게 지켜주고 응원할 테니까 정말이지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해. 사랑해 지수 솔로 화이팅. 벌써 대박이다. 벌써 잘 됐다. 네, 벌써 만족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가나야. 어, 다음도. 어, 세 개만 읽어달래. 잠깐만. 천천히 다 읽으셔도 될 것 같아. 천천히? 빠르게 읽어야 다 읽는. 지수 언니, 저는 언니 데뷔 전에 에픽하이 하이 수연 등 뮤비에 나왔을 때부터 응원해온 블링크예요. 대박. 언니가 블랙핑크로 데뷔한다고 들었을 때도 감격스러웠는데 데뷔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솔로로 데뷔한다니 그때의 감정이 다시 떠올라서 너무 벅차요. 감동한 표정. 준비하면서 힘든 때가 있었겠지만 항상 언니 편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즐거운 솔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지수 대박나자. 네, 뭔가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까 좀 든든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I am really happy and proud of you. Jisoo, I know you have worked hard for this. I really send you my best wishes. I really love you. Turtle rabbit heart. Thank you. 정말 해외에서도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메시지를 받으니까 뭔가 진짜 뭔가 나오는 느낌. 너무 떨리네요. You did so well, Jisoo. Congrats for your solo. I'm so excited. I will support you no matter what. Oh, thank you. 저도 excited 합니다. 뭔가 막 떨리고 막 걱정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약간 즐거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막 되게 즐겁고 뭔가 와 드디어 나온다. 나와라. 약간 야 이런 느낌이 더 강합니다. 언니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콘서트 후기도 사진도 컴백 준비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되어줘서 항상 고마워요. 언니도 앞으로 행복하기 약속. 약속. 행복합시다. 네. 점점 멀어지는 팬날. 지순니. 여기 나왔다. 지순니. 지순니. 지순니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치추까지. 치추가 팬들을 보는 눈을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다 쌍방향이라는 게 느껴져요. 평생 사랑해요, 지순이. 우리 오래 보자. 우와. 쓰야. 앨범이 나오기만을 한 평생 기다려왔어. 한 평생.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이번 활동 다치지 말고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해. 알지? 그리고 활동 끝까지 행복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좋은 추억 많이 쌓길 바라. 내가 왕만이 사랑해. 왕만이 사랑합니다. 저도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지수의 솔로 점점. 제가 언니를 좋아하게 된 2017년부터 계속 고대해오던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블링크와 함께 빛나던 지수는 솔로와 함께 더 반짝반짝 빛날 것이라고 확신해요. 응원할게요. 언제까지나. 지금도 먼 미래도 지수만을 응원해요. 사랑합니다. 하트. 지수 솔로 앨범 미 타이틀 플라워 대박나자. 감사합니다. 팬분들도 저만큼 뭔가를 많이 준비한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댓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장기자랑 할 때 언니 솔로곡 출 거야. 굿. 좋아요. 뮤비 속 지수 얼굴 빨리 보고 싶어. 만관부. 지수 혼자 라이브 해도 너무 잘하는데? 혼자 라이브 하니까 지금 오늘 하루 이제 그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팬 댓글. 이번 앨범 고민하고 만든 게 느껴져. 아,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진짜 많았고 그래도 이게 이제 나오는데 준비를 하고 고민할 시간이 좀 많았어서 뭐 자켓 찍을 때도 진짜 많이 생각해서 많이 이렇게 회의도 많이 하고 하면서 할 수 있어서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습니다. 태그 앨범 뭐야? 완전 기대돼. 진짜 귀여워. 저도 지갑에 하나 넣고 다니려고 제 사진. 뮤비 속 검은 차 지수랑 완전 찰떡. 굴러가기만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드디어 솔로 데뷔라니 긴장돼. 긴장하지 마세요. 즐기세요. 저처럼. 야. 지수야 오늘 입은 파란 원피스 예뻐. 감사합니다. 약간 이게 퍼스널 컬러랑 맞는 색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이제 3분이 남았는데요. 이 방송의 종료까지 3분? 맞죠? 아닌가? 맞죠? 맞죠? 천천히. 천천히 해도 된대요. 그러면 뮤비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13분이 남았는데 지금 방송이 뭔가 이렇게 생각보다 시간도 훅훅 지나갔고 벌써 13분밖에 안 남아서 충격적이네요. 네. 오랜만에 블링크 이야기도 이렇게 듣고 응원도 엄청 받고 하니까 뭔가 시작이 좋은 느낌이어서 기분이 좋고 되게 제가 이렇게 앨범 소개를 하는 이런 날이 와서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잠시 후 1시에 발매될 제 첫 솔로 앨범 미 그리고 타이틀곡 꽃.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되는 플라워 하우스, 네, 지수의 플라워 하우스도 가면은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까 오늘 꼭 방문해서 네, 저의 솔로를 같이 축하해 주시고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네, 거기서 블링크가 사진 찍을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것까지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열심히 골랐습니다. 벽면 막 하나하나까지. 네.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억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될 정도로 네, 지금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 되게 오래 걸려서 이제 처음 나오다 보니까 블링크랑 뭐 막 많이는 막 활동을 못 하더라도 제가 그 솔로를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추억을 좋은 추억을 이렇게 뇌리에 깊게 새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것저것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벤트나 이런 게 있으면은 꼭 놓치지 말고 다 참여하고 다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남겨서 오래오래 기억해봅시다. 이날을. 그리고 이번 주말 팬사인회, 내일이죠 당장. 내일 팬사인회에서 우리는 또 직접 만나니까 뭐 여기서 못 다한 얘기도 내일도 하고 저희 음악방송에서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떨리네요, 그거는. 음악방송에서는 정말 떨릴 것 같아요. 많이 크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이제 콘서트와 4월에 코첼라로 이제 단체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좋은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다 함께 좋은 일만 남았으니까 올해 즐겨봅시다. 네. 뮤비까지 10분 남았대요. 그럼 저는 10분 동안 이거 켜져 있는 건가요? 10분 남았어요. 어? 아니요. 이제 마무리 멘트. 10분 동안 켜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0분 동안은 이제 블링크가 저 없이 혼자 이겨내야 돼요. 혼자 떨려하면서 버텨내야 돼요. 네, 같이 뮤비 기다리면서 저도 10분 동안 또 이제 뮤비를 딱 보면서 와!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블링크한테 좋은 모습, 멋지고 매력 있는 우아한 네,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제 앨범 미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만반보.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